양준혁 씨, 변진섭과 김신희 두 분이 함께 부른 비와 당신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 그 선수 시절에 그 한참 그 힘들고 지치고 막 그럴 때 이제 하루 뭐 경기나 훈련을 다 끝나고 이제 숙소에 가서 이 밤에 탁 누워서 카세트 테이프를 탁 틀면은 그렇죠. 형님 노래 듣고 탁 그러면은 예. 진짜 그 하루가 싹 풀리고 정말 힘을 받았던 그 옛날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진섭이 형님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달콤하고 이 가슴 하나에 뭔가 좀 아련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역시 변진섭 형님입니다. 예, 최고였습니다. 변진섭 씨. 네네. 네. 네. 2012년에 이제 전설로 불의의 명곡에 나오셨는데 정말 오랜만에 네네. 예 찾아주셨어요. 그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또 김신희 씨랑 함께 무대를 꾸미게 됐어요? 뭐 일단은 안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예.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저를 찍었으니 그렇죠. 너무 기쁜 마음으로 오게 됐고 사실 오면서 좀 걱정은 됐죠. 저 전설로 나온 지 거의 뭐 한 9년 만에 나왔는데 경연을 하고 노래를 하려다 보니 좀 많이 떨리더라고요. 예. 근데 워낙 우리 김신희 씨가 잘 또 잘 받쳐주니까 저는 그냥 우리 김신희 씨 믿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 바로 옆에서 두 분의 무대 꾸밀 때 지켜봤잖아요. 성훈탁 씨, 네네. 민성 씨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공짜로 들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돈을 지불하고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감명을 깊게 받은 무대여서 실제로 지금 어떻게 돈을 드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고 예. 대기실로 인사를 하러 가면 김신희 씨 항상 모금함 같은 걸 이렇게 갖고 다니거든요. 아 모금함이요? 예예예 거기다 소정의 성의를 표시하면 됩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